아, 손흥민 선수 마지막으로 환하게 한번 웃어주세요. 자, 인천현대제철의 손흥민 선수를 김혜리 최유리의 크로스 골! 아, 지금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. 아, 손아연 선수가 정말 잘 잘라 들어가면서 헤딩을 연결지어. 그리고 이 장면에서 김혜리 선수가 내준 이후에 최유리 선수의 크로스 장면. 여기서 손아연 선수가 조금 앞서 있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. 네, 정말 아쉬웁니다. 조금 전에 이제 비가 오는 모습들이 컴퓨터 그래픽인 줄 알았습니다. 김혜리의 크로스 헤딩! 아, 결국에는 만들어냅니다. 네. 아, 손아연 선수 이 전 장면에서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면서 골로 인정이 되지 않았거든요. 아, 이제는 그냥 오프사이드 관계 없이 넣어주겠다. 완벽한 그런 득점을 보여줬습니다. 그렇습니다. 손아연 이번 득점과 함께 세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합니다. 아, 정말 이 손아연 선수가 리그 초반에는 사실 많은 경기 뭐 득점이나 뭐 여러 가지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조금은 주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. 아,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경험을 쌓고 또 인천현대제철 선수들과의 그런 발을 맞추다 보니까 아, 이제는 정말 득점이 너무나도 기대되는 선수, 정말 득점을 매 경기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선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